용어가 이렇게 스파게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때 부었는데요. 검은 게 나오네요. 이게 뭐죠? 이거는 치워야 되는 겁니다. 네,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성경 캐스트에 올리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다가 물을 아, 이번에 부은 거 아니에요? 올리브유 대신 버터를 써봤습니다. 아, 올리브 대신 버터에 볶았다고 합니다. 버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파게티로 젓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딴 걸로 저으면 설거지가 한개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설거지를 근데 이거는 저에게 어차피 위해서 제 배에 그렇다고 하네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파게티로 저으면 스파게티로 설거지가 저으면 안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간편하게 설거지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용어의 비법입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네, 용어 군대 가면 스파게티 촬영을 못하게 오이, 되어서.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네, 찍어주세요.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안쪽에 있었는데요. 한쪽이 있었고. 한번 찍어주세요. 아, 그 살벌레인데, 예. 살벌레가 그 들어가서 그렇다. 다, 여러분, 이게 다 단백질입니다. 용과 살벌레도 단백질이라고 하네. 이거는 용어야 잡아야지. 네. 여름 얘가 나한테 동안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얘는 잡는데? 용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잡느냐고 하네요. 용어야 저절로 스르르 되네. 이거 뭐 쿠키니가 그러네. 쿠팅인가 그러네요. 쿠팅 대통령이 영화 아니라 드론으로 공격했죠. 그러네. 아무 나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살벌레를 공격한 거는 푸틴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 영화가 힘써 주세요. 엄마가 빨리 1,000만 유튜브 돼서 1침 해주세요. 네. 화이팅. 파이팅! 현지성 화이팅, 영화 화이팅, 모든 분도 화이팅. 파이팅! 와, 해킹이 타오르자는 말이라고 아까 별로 안 좋은 네, 한판 붙자는 말이었었죠. 말고, 한판 붙자, 화이팅!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 말을 제게 쓰고 싶죠. 네, 용어가 없으면 어쩌면 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 가고 있네. 할까 말까 고민이네. 용어가 우리 집에 웃음꽃인데. 군대 가면 어떡하죠? 저는 후추를 좀 일찍 넣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용화 쫄아 드릴 때까지 끓이나? 예, 좀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푹 삶는 군대 게 많이 맛있더라고요. 있네요. 알덴테 향이 요즘 인기던데 저는 그냥 푹 삶아서 심히 씹히는 알덴테죠? 예. 알덴테? 알덴테 근데 안단테 아니고? 안단테 안단테는 느리게란 뜻이고 알덴테는 심인가 한 가닥인가 그런 알덴테 심히 한 가닥 씹히는 것이 뜻이죠. 그게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 용어는 푹 삶는데 용어도 씹히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아, 내 근데 엄마 따라해 내가 자꾸 먹다 보니까 그냥 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네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푹 삶는 걸 좋아합니다. 네, 한국인은 푹 삶는, 푹 삶는 건 이름인 거죠. 아이폭삼. 알푹삼이라고 하네요. 네, 푹 삶는 그런 식감을 용어가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용어는 한국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넣으시죠. 밤에 너무 후추가 많으면 부담이겠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화 근데 스파게티 되게 많이 영상 뿌였는데 왜 촬영하는 이거 것도 얼마, 엄마 나 어디 죽으러 가나? 얼마 요즘 있죠? 군대가 네, 군대 사망이 가면 안 하지만 되는데요. 군대 가는데요. 네, 군대 가면 못 찍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 공군 구독자들을 많이 늘려올게요. 용화 현병, 뭐, 치사병 다안 좋다 하던데, 아빠가. 다안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용호가 치사병, 헌병 뭘라 할까 했는데 아빠 둘다 별로다 그러네. 둘다 별론데. 특별한 거 하지 마. 그냥 일반 병이라고요. 그, 일반병 하려 그러면,
특별한 거 그거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 몸이 힘들고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자. 그거 하는 조건으로 내가 지금 합격한 거야. 4점을 더 주거든 그거는. 헌병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하지 마자. 아니 그거 해서 가산점 받아서 합격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 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나? 그거랑 방공포. 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야. 안 좋은 거 하면 뽑아줄게 이렇게 해서. 그래 안 좋은 거 할 테니까 뽑아도 그래서 뽑힌 거야. 아 이런 거 방송에 공개해도 됐나? 군사기밀이라니까. 아 엄마는 근데 군사기밀도 공개하고 엄마 무슨 국가도 팔아먹을. 엄마 유튜브 떡상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송완용 씨. 현재성 아니고 송완용이라고 합니다. 부정은 못하지요. 그냥 허허 웃을 뿐. 네. 웃으면 살지요? 네, 많이 웃으면서 하세요. 엄마는 근데 진짜 바보입니까? 바보요. 머리를 박았습니다, 옛날에. 신합니까? 나도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거 사러 가는데. 나도 참고로. 트렁크에 펑 하고 박았는데 너무 스토리가 박았습니다. 많이 나서. 머리를 안 박았으면. 아줌마가 괜찮은가 못 들어. 네, 좋았을 텐데. 네, 용호는 쌍둥이들, 그 방문에 걸려진 그네. 그 그네를 재밌어 보여서 아직 기억하고 있군요. 6학년 때 타다가 거기 철봉이 머리에 쾅 떨어지면서 그때 계속 토하고 뇌 충격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라면은 계속 끓여도 이게 안 쫄던데 왜 이거는 끓이면 물이 바로 쫄지 이게? 신기하네. 심이 굵어서 그렇지. 아, 어머니 천재다. 엔재성이 천재라고 하네요. 영호야 젓가락 입에 묻는 거 그거 안 하면 좋겠다. 포크는 맛을 안 보겠습니다. 뭐 참치액 넣었어요? 예 넣었는데 확실히 버터를 넣으니까 좀 부드러워요? 맛있다. 좀 느끼합니다. 왜요? 뭔가 이상 뭔가 느끼하다고 하네요. 어두운 데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자기 전이라서 현재 정생활이고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스파게티. 고추도 넣어야지. 용호야 냉동실에 고추 있다. 엄마 그걸 좀 더. 네, 용호 올라갔네요. 네, 냉동실에 바로 먹을 수 있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다, 영호야. 이거 다 넣으면 맞는가? 이제서 냉동해 준 건데, 영호가 넣어서 먹으면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 넣을 거라, 지금 맛이 부족하다. 열어줄래? 보여드릴게. 한 손으로 한다. 묘기를 부른다. 와, 이거 좀 펼쳐줄래? 버터 남은 걸 끓여 넣어야 돼서 입니다. 네, 이렇게 민재순이 잘라서 냉동 보관해 둔 건데 용호가 스파게티 좀 넣는다고 하네요. 좀 넣어줄까 용호야? 네. 좀 넣었습니다. 용호야 어떤 분이 그 뭐고 팔치 조림을 보고 맛있겠다 안 그러고 헉 그래서 삭제해버렸어. 잘했다. 허기 뭐. 뭐 허기 뭐. 그분은 팔치 아니시가. 그분이 팔치라 동족의 그 아픔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 허기라고 성함을 닉네임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허기라고 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삭제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적어서 허그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많이 했던 거. 아 허그를 잘못 적으신 건지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헉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자인데 너무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허그를 잘못 적으셨겠나? 그럴 리는 없지. 보통은 하트로 올리는데 아주 삭제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고추를 넣어서 맛있는데 왜 고추를 그래 많이 뿌리노? 맛이 부족합니다 아직. 네 맛있게 먹으려고 용과 고추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다시 더 확확 쏴야 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빠 맛있다 이제 했던 거 모짜렐라 치즈 넣고 했던 거 그거 다음에 또 해주세요.
아빠 치즈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치즈를 아빠 가지고 오셨다고? 응, 그때 평소에 가서. 그러면 슬라이스 치즈가? 어, 아니 치 모짜렐라 아니고? 어, 모짜렐라 치즈는 안 녹지. 그냥 슬라이스가 어, 그걸 녹인 거.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용가 그때 스파게티를 했는데 오늘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팠는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든 분들 스파게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샬롬.